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기념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천안시가 오늘 자체 행사로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야당은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소식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관장이 불참한 광복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 광복절 기념식이 취소되자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천안시가 37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체 행사로 마련한 경축식이었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님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야당 인사들은 경축식에 불참한 채 독립기념관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친일 편향적인 정책과 뉴라이트 논란 대상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장이 그 자리를 벗어난 적도 없었고 초유의 사태이고 그리고 광복절 행사가 다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것은 광복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모두 한마음으로 광복의 기쁨을 나눠야 할 때 신임 관장 없이 치러진 광복절 기념식과 관장 사퇴 결의 대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다 같이 가족들도 오고 뜸이 있는 날인데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공식 기념식은 취소됐지만 독립기념관은 광복의 감동을 나누기 위한 특별 기획 전시회를 10월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윤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각각 시청 대강당에서 애국지사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충청남도도 문예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만세 삼창과 광복절 노래 재창 등을 하며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대전 영시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전중앙로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새벽 천안 도심에 폭주족이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 새벽 3시쯤 천안 서북구 일봉산 사거리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등 천안 일대에서 모두 150건을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과 차량 미등록 등 13건은 즉각 형사 처분하고 체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을 분석해 추가 검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의류 해방 기념비, 대전 시민들이 광복 이듬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는 염원을 담아 대전역에 건립한 비석입니다. 50여 년 전 대전역 개발 과정에서 보문산으로 옮긴 것을 대전역으로 다시 이전하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대전역 이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으로 폭격되기 전 대전역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 비석, 바로 을류해방 기념비입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며 시민 천여 명의 성금을 보태 세웠습니다. 높이는 약 3.2m, 폭 2.5m. 한자로 새기던 당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순 한글로 비문을 새겨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자보다는 한글로 썼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방기념비의 의미를 알고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글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석은 53년 전인 1971년 대전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문산 한켠으로 옮겨지면서 시민들 뇌리에서 잊혀졌습니다. 을류해방기념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라. 모르세요? 이렇게 네. 생긴 건데. 그래서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물러갔어. 우리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3년 전 역사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대전역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전시도 대전역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을류해방기념비의 대전역 이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전을 해야 할지, 이전한다면 어디로 할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기념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대전역이었다면 지금의 대전역은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연 원래의 위치로만 옮기는 것이 타당한 거에. 대전시는 이전 여부 검토와는 별개로 시 등록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을류해방기념비의 역사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간단하게 날숨을 쉬는 것으로 각종 폐질환을 조기에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호흡과 소리 등의 정보를 통해 폐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요.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 등 폐질환을 검진하려면 폐기능 검사 외에 기관지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존 폐기능 검사기와 비슷하지만 정확도가 더 높은 폐질환 조기 선별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폐기능 검사기는 들숨과 날숨을 내쉬며 공기의 양과 속도를 측정하는 데 그쳤지만 새로 개발된 선별기는 날숨에 섞인 산화질소를 측정합니다. 기도와 폐에 염증이 있으면 숨을 내쉴 때 산화질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쭉 끌어내서 폐포 쪽에 있는 호흡이 나올 때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산화질소를 측정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폐질환 여부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게 되는. 여기에 폐활량 측정과 폐에서 나는 소리 등 복합적 정보를 AI가 인식해 폐질환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 여러 병원에 구축된 의료 정보를 통합해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AI도 개발됐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는 이제 질병 최적 치료 경로를 찾아내는 연구 개발도.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이 암이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으로 확산되며 100세 건강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중기부는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새마을금고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실행된 대출건에 대해 이자 징수를 중지해야 한다며 향후 경매 배당 시 원금 배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법인의 채권 매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역본부는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인들에게 금투자 명목으로 9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부여군 의원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당국에 적발된 수입품의 84%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이른바 짝퉁 수입품은 934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84%인 780억 원어치가 중국산이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절반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8월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대전과 충남은 상승한 반면 세종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